안녕하세요. 고시양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쟁이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양차 공격으로 가장 깔끔하게 공격해서 이기는 방법,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나쁜 수는요, 이렇게 장군이 치는 수입니다. 궁이 내려가면은 포 때문에 장군을 못 치죠. 그렇다고 이렇게 장군 치는 수는 쏙 숨어버리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차가 이렇게 빠지면 포가 이렇게 와서요. 이렇게 붙어도 자, 차가 이렇게 내려가서 요 모양은요. 암만 양차가 있어도 양차 할아버지가 있어도 못 이깁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깔끔하게 이기는 수는요. 궁이 내려가면은 포다리가 생겨서 장군 못 치죠. 그래서 아예 이 자리를 딱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에 장군 치고 궁을 넣을 때 장군 치면 지기 때문에 포를 이렇게 올릴 것입니다. 또한번 궁이 올라오지 못하게 요 자리, 요렇게 장군 치지 말고 포다리만 딱 끊어 놓으면은 예, 둘게 없습니다. 이제 궁이 갈 데가 없죠? 예, 둘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군 치고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포다리만 딱 미리 뭐 이게 가도 되고요. 이렇게 딱 가서 궁못 내리게. 그럼 포를 올리면은 또궁못 올리게 이렇게 딱 놓으면은 예, 꼼짝 맙니다. 이거 사는 모습 어떻게 움직일 데도 없죠. 예, 둘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장군을 치면 바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은 깔끔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